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발성전문 엠보였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내가 노래할 때 음감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, 음정이 조금 많이 나간다 싶으신 분들께 노래할 때 나의 음감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.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물이 필요한데요. 전자기기 두 개를 준비하셔야 돼요. 하나는 녹음을 하는 용도고요. 하나는 노래를 트는 용도인데, 자, 우리가 음감이 부족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처음에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원곡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MR에만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여러분들이 MR에다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음원을 틀어두고 그 음원에서 나오는 멜로디, 즉 가수와 함께 노래를 부르실 거예요. 그래서 먼저 녹음을 켜시고 녹음기를 켜시고 나서 MR을 틀지 말고 음원을 튼 다음에 내가 연습하고자 하는 노래를 틀어서 그 해당 음원에서 나오는 멜로디 라인을 함께, 해당 가수와 함께 똑같이 따라 부르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 녹음기에 들어간 녹음본을 들어보면서 내가 음원에서 나오는 멜로디 라인이랑 내가 부르는 거랑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, 내가 음원에 나오는 멜로디 라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, 음정이 튀는지 안 튀는지, 음정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,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들어보고 피드백을 하셔야 교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슨을 받으셔가지고 뭐 학원에서 선생님이랑 건반 가지고 상대 음감으로는 하면 혼자서 이렇게 연습하실 필요는 없지만,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반 가지고 상대 음감 훈련을 교정할 수 없다면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조금 더 재밌게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처음에 음감이 부족하신 분들은 MR에다가 노래를 먼저 부르는 습관을 좀 자제를 하시고요, 음원을 튼 다음에 그 해당 음원에 나오는 멜로디 라인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 부르는 연습을 하시고 녹음을 해서 들어본 다음에, 확인을 하신 다음에 MR의 노래를 부르시면 훨씬 더 음정이 잘 맞고 조금 더 내가 음정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걸 체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훈련이자 아주 좋은 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직접 해보시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